여러분,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이 과정이 몇 달이 걸렸어요. 정말 미국은 인내심의 경지에 오르게 해주는 그런 나라야. 나중에 저 화장하면 살이 나올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오퍼를 넣고 집을 사는 과정이 거의 몇 달이 걸리더라고요. 지난 브이로그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긴 약간 경매 방식이에요. 자본주의의 끝판왕. 특히 이런 맨하탄에 있는 집들은 구매자들끼리 경쟁에 또 괜찮은 집들은 엄청 심하기 때문에 다들 웃돈을 막 주면서까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이사 여길 갈 줄 알았는데 웃돈에서 밀려서 저희가 못 가게 되고 미끄러지고 이런 경우가 몇 번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던 집에서 오퍼가 액셉트 승인이 되고, 근데 또 그 이후에도 승인 나고 뭐 서류 내고 뭐 이런 절차 하나하나 시간이 정말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또 막 알아보니까 그거 하다가 또 어떻게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이 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뭔가 괜히 말했다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징크스? 약간 이런 두려움도 있고, 안 되면 우리끼리 그냥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말하면은 또 그걸 또 설명해야 되고 더 슬퍼지고 약간 이럴까봐 그냥 입국 딱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희의 여정. 저희가 과연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지 가볼까요? I'm on my way to gym, but we just got a message from Susan. Your offer had just been accepted. Congratulations. Finally, 여러분, says we're moving. We're one step closer. We're gonna eat at home a lot. I'm afraid. We are going to for 10 years. Hey, what's up, sir? 저희 오늘 저희 이사 가게 될 집으로 오늘 가는데요. 왜 가냐면 이 집을 구매하기 전에 이제 인스펙션이라고 혹시 집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 수돗물은 괜찮은지 뭐 바닥이 기울어진 게 있는지 아니면 천장에 뭐 새는 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추가 비용이 필요해요. 보통 맨하탄에서는 600에서 700, 800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비싸죠. 근데 이거 되게 바가지라고 생각한 게 브루클린에 집을 사면 그게 반값 350불이래요. 근데 맨하탄이면 무조건 가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 여기가 집이 뭐 더 큰 것도 아닐 거고 진짜 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약간? 근데 아무튼 사실 근데 이거는 뭐 필수는 아니고 옵션이에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만약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심지어 어떤 집들은 집을 판매하는 사람이 너네 그 인스펙션 할 거면 우리 집 못 사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집을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몇 번 당해봤거든요. 여기는 근데 판매자가 그러진 않고 사실 저희 중개인이나 그쪽 중개인이나 여기가 되게 신축 건물이라서 사실 엄청 막 새로 지어진 지 막 5년밖에 안 돼요. 이건 아닌데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집이면 무조건 이제 맨하탄에서 와 새 거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대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저희 영상에 나왔던 집들 거의 다 1900년도에 지어진 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시 이제 막 안을 레노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니네가 원하면 해라 해서 근데 저희는 원해가지고 좀 까다롭나요? 처음 집 보고 오늘 다시 또 처음으로 집 보러 가는 거고 아무튼 가서 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여러분 두쪽 뭐야? 이렇게 사람이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네요.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몇 달 동안 지금 집을 구하다가 오퍼 넣은 거 계속 몇 번씩 떨어지고 그러면서 진짜 처음엔 되게 침체됐어요. 사람이 우울해지고 열받고 슬프고 근데 그것도 점점 지나면서 약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좀 처지는 감정에 또 무뎌졌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나서 진짜 마음이 한결 가볍고 지금 걷는데 막 세상이 다 막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I'm so happy. 그렇네요. 근데 또 오늘 갔는데 바닥이 25도 기울어져 있고 비 오고 눈 오면 여기 100% 물 뚝뚝 다 떨어지는 집입니다. 물은 완전 오염됐고요. 하수도 시스템이 완전 엉망이네요. 막 이러면 진짜 뭐 설마 그러진 않겠죠. 예.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운 동네야 여러분. 온 세상이 참 오늘따라 파랗고 초록하고 아름답네요. 어머 자기야 beautiful haircut. Who cut your hair honey? Lily. Looks good. As usual. She's an artist. Urban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일요일엔 무조건 가족들이랑 엄마 아빠랑 점심 먹으면서 영심이를 보는 게 일요일의 일상이었는데, 아무튼 거기서 영심이가 밤 12시에 가위를 물고, 아,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거울이었는지 변기물이었는지를 보면 미래의 남편이 거기 보인다. 그렇게 해가지고 초딩 때 그거 따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초딩이었나? 그랬는데 제가 그때 민기 오빠의 얼굴을 좀 봤던 것 같기도 해요. Dominic? Thank you. My favorite, one of favorite. Dream job, 여러분. Since dog walker. That's it. 저희의 메인 체크할 거는 천장에 불을 설치할 수가 있는지. 왜냐면 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그냥 미국인들이라서 그런 건지 원래 사는 사람들이 그 천장 라이트를 잘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 집이 되게 큰 길가 대로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 지금 여기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들리잖아요. 이런 소리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그 유리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리 안 들린다. 이 생각을 못했네. 다 되게 높이 있네. 큰일 났다. 아씨. 아, I wanna see how I look like in this apartment. Good morning, 여러분. It's morning time. 여러분, 여기 이런 윈도우도 있어요. 봐봐요.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것도 창문이에요. 고양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바닥에서 이렇게 딱 볼 수 있잖아. 너무 좋다. So we just left. He said it's like really good. They call it mint. 엄청 잘 되어 있는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인스펙션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엄청 뭐 크리티컬한 데미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판매자랑 가격을 내고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내가 산다고 한걸 철회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처음에 저희가 인스펙션 부를 때는 뭐 와서 한 30분 보고 가나? 완전 날로 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보니까 거의 2시간 넘게 계셨어요. 진짜 하나하나 변기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뭐 전기 배선이면 진짜 엄청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보시고요. 다 사진으로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저희가 이메일로 또 그 리포트를 쫙 받았는데 그 리포트도 엄청 긴 거예요. 별거 나온 건 없지만 그래도 이걸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확실히 전문가에게 맡기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맡겼던 업체는 Inspection Boys라는 곳이었습니다. We are on our way to put 10% down. This is a house in Michigan, a house in Detroit. But you live in New York City. Too bad.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일도 해야 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사도 몇 주 후에 가야 되는데 이사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몇 주가 있어도 언제 다 이걸 정리하고 언제 다 하지? 그런 약간 압박감 때문에, 그래서 알죠?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자버렸어요. 낮잠을.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일어나서 일을 할까 정리를 할까 그러고 있는데 민희기 오빠가 이걸 싸온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팝콘. 그래서 우영우 볼래? 우영우, 너랑 같이 우영우 보려고 사왔대요. 남편은 팝콘 잘 안 먹거든요. 저만 좋아해요, 이 옥수수 관련 제품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 You're a cute person, baby. You're a cute person. You are really cute person. 참 귀여운 사람이야. No, this is cute. Look at this. Cute, cute. Little cute cat right here. It's cute. Hi, cute cat. 귀여워라. Also, look at this, 여러분. Mood board. My vision board. Your Pinterest. My Pinterest board. 우리 집 그 플로어 맵 있잖아요. 이 한글로 뭐라는지 모르겠다. 평면도. Oh, yeah. 평면도를 가지고 포토샵으로
어디다가 가구 배치를 할 건지 혼자서 저거를 쫌쫌딸이 보고 있는 거예요. I'm saying like this could be not bad. 냄새 좋은데? 오늘의 저녁은 트레이더조에서 샀던 고기 파이 같은 거예요. 고기 파이. 일단 지금 냉동실에 있는 모든 것을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놓고 냉동실에 뒀던 요 파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스윗그린이라고 미국에 있는 샐러드 체인이거든요. 여기서 새로 나온 이번 샐러드 썸머 바베큐예요. 구운 닭고기하고 여기 빨간 거는 수박이에요. 수박. 이걸 나눠서 같이 먹으려고요. 여기 오늘 저의 저녁입니다. Very curious about this meat pie. Me too. 소고기하고 그 소고기 육수로 이렇게 만든 거 같더라고요. 여기 안에 보면 야채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어요. 약간 뭔가 카레 같죠? It is. Oh, you wanna sit on the couch like an no, American? No, on the floor. I just don't have enough room. Oh, here. 자, 먹어볼게요. Why so familiar? 약간 like a beef stew inside of this pastry. 어? 그 약간 폴란드 음식 같은 거 있거든요. 소고기 스튜 같은 거? 그게 그냥 요 안에 들어있는 거네. 요 페이스트리 빵 안에. 샐러드도 새로 나온 건데 한번 먹어볼게요. 샐러드 is good? Refreshing. Green Goddess Dressing을 쓰더라고요. 드레싱으로. 그 트레이더조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Oh, you cooked it perfect, babe. Thank you. Seriously. It was just heating it. No, but I bet like it could be done too much or not. It's pretty easy. 버터 너무 시선 감탈인가? Yum. Yeah, pretty good. 외국인들이 좋아해. 왜냐? 상대적 생활 안 좋으니까. 상대. Save the day. 난 그만두게 하라고. 어머. 지금 회사가 원. My husband always has to do laundry and not the wife. 내가 대표였는데 이 파이 그러고 보니. 와 여러분 왜 아이폰에서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4년 전 갑자기 3년 전 추억 이런 거. 미니급보 뭐야? 잘 생겼었는데 아주 그냥 저 보라머리 했을 때네요. 오 보티나 귀여워. 티나 애기 때 요만했는데 진짜 버터도 웬일이야 너무 귀여워 버터 버터야 너 진짜 귀여웠다 웬일이니 코가 까맸었어요 우리 버터가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핑크색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코 색깔이 바뀌었을까 버터야 아 이뻐 여기 근데 목에 스카프 하얀색 스카프 있는 거랑 모든 내 발에 다 하얀색 양말을 신은 것은 동일하네요 그리고 지금이나 그때나 개냥이입니다. 그리고 껌딱지입니다.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이 표정이? 버터야 행복해? 여러분 저 지금 진짜 이 시간에 몇 시? 아침 9시다 완전 와우 출근 오늘 출근이에요 출근 오늘 7시에 일어나서 원래 이 시간이면 한참 콜콜 주물 잠자는 때인데 잠 많이 못 자고 지금 일어났어요. 왜냐면 오늘 미팅이 있습니다. 무슨 미팅이냐면 오늘 무려 유튜브 본사 오늘 되게 좀 중요한 행사가 있나 봐요. 거기에서 뭐 유튜브 기능 중에 하나 이렇게 뭐 피드백하고 저의 경험을 그 쉐어하는 그런데 또 영광스럽게도 초대가 돼가지고 아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하는 거면 별 긴장이 안 될 것 같은데 영어로 해야 돼서 좀 긴장이 드네요. 자, 빨리 커피 잔뜩 빨리 마셔야겠다. 정신 차려야지. 이러다가 하다가 갑자기 이불 개로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어제 또 떡볶이 먹고 잤더니 또 팅팅 부었네요. 매운 거 먹고 잤더니 이 생각을 못했네요. 난 역시 프로페셔널과는 거리가 참 먼 것 같아. 샐러드나 먹고 잘 걸. 근데 뭐 미스코리아 뽑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겠죠? 아무튼 잘하고 올게요. I moved to New York City from South Korea 7 years ago, all by myself. I had no friend, no family here. At the time, I was in my late 20s. Career-wise, I was very lost, but that's where I started a YouTube channel. My friend recommended me. So I upload quite various contents on my channel, such as vlog, travel, cooking, and true crime story, and I do weekly live stream. 미팅을 마치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려고 나왔는데요.
제가 막 그랬어요. I'm proud of myself. 그 yeah. 미팅에서도 저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랬거든요. 여기서 막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 일 관련해서 뭐 기능이 어떤지 막 이런 거 쓰는 거 되게 익숙하지 않은 대화들이라 가지고 아 되게 좀 어떻게 하긴 했지만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냥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 스스로에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막 멘붕 오고 그랬는데 진짜 유튜브 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남편이랑 결혼하기로 결정한 거 그 다음으로 제 인생에서 잘한 게 유튜브 시작한 거라니까요. You said that to me earlier, babe. 아니요, 오늘도 남편한테 그 얘기 sweetest 해줬거든요. Sweetest thing you've ever said. And I mean it. Oh, wow, that's amazing. 야, 그래서 You're amazing. You're amazing. You're amazing. 그래서 뭐 거기서도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50만 명 구독자님들 친구 생긴 느낌이라고 처음에 미국에 혼자 왔을 때는 막 외롭기도 하고 막 멘붕 왔었는데 진짜 지금 이렇게 직업이 유튜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외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무튼 이렇게 기분 좋게 끝내고 커피 딱 한 잔 하려고요. 오, 무서워. Beautiful today. My wife did an awesome job. YouTube wanted her opinion. I was the one. 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세계에서 딱 한 명. 제가 대표로 미쳤어. 왜 나? Exactly. You guys are smart to call her. Oh, maybe they're regretting already. Can you imagine how smart they are? Like, for working at Google? They're the smartest, no? Why? Because they work for Google. That's what I said in the beginning. I said, obviously you guys are the smartest people in the world. Aren't they? They are. You said that? Yeah. And they said, no, we're not. They say, I bet you are. 구글에서 일할 정도면 뭐 세계 최고잖아요. 그런 데서 일하려면 진짜 얼마나 똑똑해야 되는 걸까? 근데 진짜 이번에 느낀 게 와 미국에서 이렇게 일하면은 맨날 출근하고 일을 하면서 맨날 이런 거 일 관련해서 막 얘기하고 미팅하고 그러면 영어 진짜 많이 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막 미국에 얼마나 살고 뭐 영국에 얼마나 살고 이런 게 미국에 뭐 5년 살면 영어가 될까요? 뭐 1년 살면, 3년 살면, 15년 살던 뭐 이게 진짜 다 소용이 없다니까요. 막 여기서 진짜 3년만 있었어도 학교 다니고 일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다르겠죠. 아 귀여워. Hi. It's butter. The smaller version of butter. How tiny. Oh, so cute. Hey, 잠깐만 이게 뭐야? 저 지금 집에 와서 알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오스로라고 써있는 것 같아. 오스로 코히. Oh. It's different, right? I just realized. I know. 주인이 바뀌었나? 이름은 똑같은데? 찌부대지만 그래서 확인했어요. 혹시 열린 게 아닌지. 이게 약간 프랑스 아이스크림? 프렌치 아이스크림? Why French ice cream? Is it really? What does it mean? Maybe it uses like French milk or something. French cream. When you use twice as many egg yolks as standard ice cream, you have to call it French ice cream. There you go. Double the eggs. We will do anything to make the best ice cream on earth. Because a life without anything good is bad. 이게 원래 뉴욕에 아이스크림 트럭으로 시작한 건데 아무튼 이게 너무 파손돼서 혹시 열린 거 아니었는데 다행히 이거는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쉽게 열리지? 이 맛 이름이 마리온 베리 치즈케이크. 마리온 베리가 뭔지 모르겠네. 마리온이라는 베리가 있나? 와, 엄청 치즈케이크 맛 나는데요? 완전 치즈케이크. 그냥 꾸덕한 치즈케이크 맛 나. 299? 지금 집에 있는 거 하나둘씩 처분해야 돼요. 저 에어컨도 처분해야 돼요. 저거 진짜 좋았는데. I love our LG air conditioner. Amazing. Yeah, it works like really great. It's so quiet. It's so on. So quiet. 응? 아파트에는 이제 그 에어컨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냥 그 에어컨보단 그 에어컨도 LG 같아요.
천장에 그 에어컨 팬 돌아가는 거 보니까 LG더라고요? 루프탑에? 아니면 그게 집이 아니라 그냥 건물용 에어컨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게 이름이 듀얼 LG 예전에 아무튼 영상 올렸던 건데 정말 소리도 안 나고 시원해 엄청 빨리 시원해지고 너무 잘 썼습니다. 예쁘고 의형은 계속 봐야지.